오늘 이 파우치에서 쓴 제품들이에요. 친구한테 빌린 아이라이너까지. 친구 가방에서 몰래 쓰는 친구 마스크팩이에요. 스킨케어를 안 가져와가지고 헤그레이션 술을 많이 마셔서 이 절이네요. 너무 힘들어요. 관계 좀 보실래요? 공사장 소음이 심해가지고 녹음을 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잘 때부터야겠다. 엄청 촉촉해서 숨 쉬기가 힘드네요. 친구가 생일 선물로 여행 갔다가 사다 준 셀퓨전시 비비예요. 관리실이나 피부과 갔다 오면은 이거 잘 발라주더라고요. 그래서 사봤어요. 색깔은 약간 점토 같은 색상이에요. 근데 이거를 피부에 올리면 되게 되게 자연스럽거든요. 근데 그렇다고 막 엄청 커버가 되지는 않은데 생얼보다는 훨씬 나아서 좋아요. 엄청 자연스럽죠? 브라이트닝 컨실러를 그냥 제 눈썹 모양 살려서 그려줬습니다. 써보려고요. 이렇게 듀얼로 돼 있어요. 이렇게 듀얼로 돼 있는데 되게 좋아요. 발색이 되게 잘 되고 컬러감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붉은기 없는 음영 컬러. 발색이 엄청 잘 돼요. 펜슬이 없다네요. 눈꼬리만 그려볼까요? 동희야, 이거 거의 다 썼지? 친구의 아이라이너를 원래 쓸게요. 흐지도 없지? 나 촬영 중이야?
욕하지 마. 이렇게 그리기가 힘들어서 아이라이너가 다 날라갔어요. 채승이 아이라이너 하나 사줘야겠는데? 아이라이너가 마스카라는 키스미예요. 지금 친구가 준 생일 선물을 삼각대 마냥 썼어요. 고마워요, 친구.